예, 오늘은 2017년 3월 10일입니다.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연천의 통현리 고인돌입니다. 넓은 들판에 고인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로 봐서 이 고인돌이 만들어졌던 시기에도 이곳이 아주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비닐하우스 너머로 멀리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산과 사이에 이와 같이 고인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청동시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이 고인돌이 반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통현리 고인돌은 연천 일대에서 구하기 쉬운 현무암으로 고인돌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그런 돌입니다. 이 통현리 고인돌은 현재 좌우에 배임돌이 마련되어 있고요. 그 받침돌 위에 판판하게 다듬어진 도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. 이 도끼들을 다 다듬어 놓습니다. 자연석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, 여기까지 다듬은 걸로 봐서 이 고인돌을 만들 때 상당히 관심과 신경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미 청동유지 사람들도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을 다듬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좋은 고진의 의식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좌우 받침돌만 남아있고 그 안에 무덤방이 마련되어 있고요. 무덤방에는 이와 같이 작은 자연석으로서 시신과 부장품을 놓을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. 원래는 앞뒤에도 마금돌이 있었을 텐데, 그 마금돌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이와 같이 아주 큰 대형의 덮개돌이 개석이 올라가 있습니다. 이 개석도 잘 보시면 자연석 상태가 아니고 주변을 깎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다듬었는데요. 이와 같이 다듬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유지 사람들도 상당히 이 고인돌을 만들 때 신경을 썼음을 알수 있습니다. 도대체 이 고인돌을, 이 덮개돌을 어떻게 이렇게 올렸을까요? 상당히 큰 돌이고, 저쪽에는 아주 특이하게 개인돌도 올려놨습니다.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는 알수 없지만, 이와 같이 개인돌을 놨네요. 그리고 받침석 위에 아주 살짝 걸쳐져 있습니다. 아주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와 같이 쇠 기둥을 사용해서 고인돌을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. 이 쇠파이프가 없으면 이 고인돌 덮개돌이 자칫 앞으로 붕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현무암이기 때문에 돌 표면에 구멍이 많고요. 상부에도 잘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아마 별자리 흔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별자리 흔적을 성혈이라고 합니다. 성혈. 다시 말해서 별의 모습을 닮은 구멍을 내놨다는 겁니다. 정확하게 별자리를 표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, 별자리를 표현했다면 청동시대 사람들이 이미 별에 대해서 알았고 별을 신성하게 생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. 물론 천문학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. 연천 일대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문화유산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그런 중요한 물적 증거입니다.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손들도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